안녕하십니까. 드렁큰킴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코스트코에 갔습니다. 오늘은 약간 중식 느낌을 좀 갖고 싶어서 통새우 완탕을 잡아왔습니다. 통새우 완탕. 요게 지금 코스트코에서 12,490원 4팩 들어있거든요. 요거 4등분으로 나누니까 금액이 대략 하나에 3,122원 정도 합니다. 요거를 한번 제가 끓여먹어 봤어요. 뭔가 심심해요. 그래서 따로 에그누드를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섞으면 홍콩 가서 드실 수 있는 새우 완탕면이 돼요. 새우 완탕면. 집에서 손쉽게 한 4,000원 정도 되는, 요게 3,400원에 구매했거든요. 지금 용량을 봐서는 5번 정도 나눠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한 700원, 3,122원. 자, 일단 4,000원이 안 되는 가격에 새우 완탕면 한번 먹어볼까 합니다. 어떻게 조리하는지 한번 볼게요. 끓는 물 310ml에 분말 스프 한 팩을 넣고 잘 저어 달래요. 내용물을 먼저 볼까요? 내용물을 안 까고 얘기를 했네요. 난 뭐 들었는지 설명을 먼저 해야 되는데 까고 있습니다. 아, 깠습니다. 오, 되게 많이 들었는데요? 새우가 12개 들어있어요. 근데 여기 설명서에는 새우 완탕 6조각을 넣고 4분간 조리해서 완전히 익혀준 후 국물에 넣어달래요. 그럼 이게 2인분이라는 얘기 같아요. 요거 하나에. 그럼 2인분을 혼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스프가 2개 들어있어요. 그러면 요거 310ml가 더 있어야겠는데요? 내가 물을 310ml, 아, 스프는 하나만 넣읍시다. 국물을 하나만 하면 되죠. 완탕은 12개 먹고. 그죠? 까고 있습니다. 그러면 배불리 먹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아, 이것도 머리가 좋네. 순간적으로. 자, 우리 또 김프로님이 수고하실 차례네요. 보시면 통새우 완탕에 들어있는 게 통새우가 들어있는 완탕 12개, 그 다음에 스프 2개, 2인분입니다. 이게 나누기를 하면 이게 1600원 정도 되네요. 근데 저는 2인분을 먹겠습니다. 오늘 4,000원짜리 새우 완탕면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물은 이미 이렇게 끓이고 있어요. 이걸 끓여야 에그누드를 2분 정도 끓이고요. 얘는 4분을 끓이겠습니다. 그래서 국물까지 끓여서 얹어서 새우 완탕면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 근데 착 떠드니까 일단 목이 마르니까. 자, 여기에 어울리는 맥주 찡따오 가겠습니다. 찡따오. 아우, 소리가. 일단 따라놓고 꼴꼴꼴꼴꼴꼴꼴. 아, 조금만 따를까요? 자꾸 술 많이 먹는다고 뭐라 해가지고. 자기가 먹어도 되지. 조금만 따라놓고요. 체에다가 면을 2분만 먼저 삶을게요. 요게 지금 면이 요런 모양으로 한 20개 정도 들었거든요. 그러면 한 5번 나눠 먹어야 되니까 4개 많은가요? 그래도 4개는 있어야 먹지 않겠어요? 4개만 넣어서. 자, 물이 끓고 있으니까 2분간 삶아 보겠습니다. 물이 착 끓네요. 자, 드렁큰. 찡따오가 약간 맛이 맛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게 보통 3분 정도 삶으면 완전 삶아진다고 하거든요. 근데 가서 홍콩 가서 먹어봤는데요, 완탕면 먹을 때 면이 좀 약간 식감이 질긴 느낌이 있었거든요. 똑같이 요거 2분 삶아서 넣어놓고 뜨거운 육수를 부으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면 요거 떨어진 건데 한번 먹어볼까요? 오우, 먹지 마세요. 오우, 라면 생각하고 먹었는데요. 오, 입을 헹궈야겠어요. 오우, 빨리 생길게요. 요건 사심입니다. 아, 이게 라면 같지가 않군요. 이게 완전 겉면이라. 오, 2분 삶으면 될까요? 항상 제가 레시피보다 조금 덜해서 약간 덜 익은 걸 항상 먹거든요. 일단 1분 53초 지나고 있습니다. 좀 겁나니까 30초만 더 삶아보겠습니다. 30초만. 자, 우리 김프로님, 이게 먹어도 될지. 자, 이 정도로 삶아졌고요. 오, 양이 꽤 많은데요? 4개를 집어넣는데 양이 꽤 많아요. 제가 준비한 그릇은 사실 이거거든요. 여기에 면하고 다 될까 싶네요. 2분 30초가 됐습니다. 면을 꺼내서. 오, 양이 너무 많은데? 괜찮을까요? 와우. 자, 이제 통새우 완탕을 여기다 집어넣을게요. 4분을 한번 삶아보겠습니다. 자, 또 우리 김프로 출동! 이렇게 보이시죠? 요거 이렇게 해서 4분을 삶아서 여기다 담고 스프를 넣고 한번 끓여볼게요. 요거 끓는 동안 원산지는 태국산. 새우가 58.5% 들어있답니다. 새우 하면 태국이죠. 제가 태국 가서 새우를 엄청 먹어서 평생 먹을 새우를 다 먹었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도 새우는 좋습니다.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목이 마르네. 약간 쑥맥 같은 느낌이. 찡따오 먹을 때마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지금 현재 시각 1분 42초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또 황PD님이 요 뒤에다가 이렇게 숫자 표시를 쫙 해주겠죠? 네. 그리고 조금 아나운서 톤으로 얘기를 하면 분명히 요 뒤에 그 뭐 뉴스 데스크 이런 거 해줄 거예요? 네. 그죠? 할 건가요? 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안 할 것 같습니다. 요게 다 익으면 아마 빨갛게 되지 않을까? 안에가 새우가 들었으니까 빨갛게 될까요? 되겠죠. 일단 따라놓고. 심심하니까. 오,
소스를 끓는 물에다가 스프 한 팩만 넣고 적기만 하면 되나 봐요. 면은 이건 한번 먹어볼까요? 기대되네요. 별로예요. 말도 안 돼. 이거 국물이 들어가면 맛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그냥 별로예요. 90% 정도 이건 느낌 나요. 근데 일단 기대가 됩니다. 양이 상당히 많은데요? 가성비가 그러면 1,500원에 이거 500원 하면 2,000원이면 한 그릇을 먹을 수 있다는 얘기네요. 스프 두 번 쓸 수 있으니까 괜찮은데요? 맛만 좋다면. 자, 이제 4분이 돼갑니다. 1! 네, 4분입니다. 정확히 레시피대로. 자, 여기다가 완탕을 이렇게 넣고요. 그 다음에 자, 이거 310ml 아까 담아놨거든요. 자, 이제 이게 끓으면 스프를 딱 넣고 국물만 부으면 완성될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이게 잠깐 보여드릴게요. 새우가 익어서 약간 붉은 기운이 나요. 안에가 익었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아, 이거 하나 먹어볼까요? 오, 자, 이거 통새우 맞아요. 오우, 맛있어요. 안에 통새우가 소리가 들리시나요? 아작아작하는 씹히는 소리가. 와, 이거 맛있네요. 까서 보여드릴까? 자, 우리 김부로님이 이거 까니까 통새우가 이렇게 딱 한 마리가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요게 통새우인데요. 요게 어디 가냐면요, 제 입에. 아, 이런 말도 안 되는. 맛있다. 요 면이 살짝 기대됩니다. 이제 기포가 올라오고 있어요. 스프를 까서. 어? 약간 라면 스프 냄새 같이 나긴 하는데요. 이렇게 하얀 허여멀건한 분말이 들어있습니다. 이거 기다리기 지루하시죠? 아, 기다리기 지루하다. 어? 배고파. 잘 저어주기만 하면 된다니까요. 일단 잘 저어주겠습니다. 이렇게. 끝! 끝입니다. 자, 이제 안전하게 여기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컬러가 거의 없는데요? 자, 이렇게 한 그릇이 완성됐습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새우 완탕면 준비됐습니다. 일단 시식하는 일만 남았네요. 아, 힘들었다. 자, 면을 먹어볼까요? 일단 국물을 먹어봐야겠어요. 좀 약한데요, 국물 맛이. 그냥 스프 조금만 더 넣고 먹어볼게요. 이거 약간 싱거운데요? 이 면이 들어가서 아마 싱거워졌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다시 먹어볼게요. 별로예요. 면 넣지 마세요. 이거 그냥 완탕만 드세요. 오늘 굉장히 열심히 시도를 해봤는데요. 그냥 별로예요. 이거 그냥 완탕 먹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면이 나쁘진 않아요. 잘 욕할 정도 해봐서는 아닌데 제가 상상했던 맛보다는 조금 약합니다. 다시 한번 먹어볼게요. 확실히 면에 소스가 안 배네요. 이렇게 나온 이유가 있군요. 이거 완탕만 해도 드셔도 진짜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완탕 먹어봤을 때는 좀 만족했었거든요. 완탕 맛있어요. 면에 국물이 안 배서 좀 아쉽습니다. 아, 이거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는데. 이제 지금쯤 배지 않았을까요, 면에? 입을 좀 헹구고 먹어야지. 내가 냉정한 평가를 해야 되는데 입을 잠깐 헹구겠습니다. 일단 완탕 맛은 분명히 맛있어요. 아, 이거 좀 아쉽네요. 시간이 좀 지나니까 똑같아요. 그냥 면 넣지 말고 드세요. 면 넣지 말고 여기다가 조금 더 조리를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분들이 이렇게 만든 이유가 있겠죠. 그랬으면 면을 넣겠죠. 그냥 완탕만 드십시오. 완탕만으로는 점수가 굉장히 높아요. 근데 제가 면을 잘못 넣어가지고 완탕은 재구매 의사가 있습니다. 자, 한 번 더 먹을게요. 이제 오늘 결론은 잘 만들어 놓은 제품을 건드리지 말자. 굉장히 오늘 야심차게 준비했지만 굉장하게 실패했습니다. 좋은 제품을 제가 망쳐놨지만 그래도 통새우 완탕 자체는 제 생각에는 점수가 한 80점 이상 되는 좋은 제품인 것 같아요. 코스트코 가시면 한번 사서 드시고요. 인터넷 판매를 하는 것 같아요. 집에서 드시기에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혼술하기에도 좋고. 다음에 더 좋은 가상 브랜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너스! 먹어봐. 아, 이거 근데 아쉽다. 먹어봐요, 먹어봐. 완탕은 진짜 맛있어요. 면에 조금 뭔가 배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국물이 너무 궁금한데? 국물 먹어봐요. 국물 나쁘지 않아요.
나쁜가 본데? 아니 그 그냥 뭔가 밍밍한데 저는? 이 완탕이랑 같이 먹어봐 국물이랑. 그쵸 완탕을 그냥 통째로 그렇지. 잡숴봐. 맛있죠? 이거지구나. 어, 중독성 있어. 약간 중독성 있다니까 이거 국물이. 국물은 시원해요. 먹으면 먹을수록 땡기는데요? 살짝 계속? 이게 진짜 네. 맛있는 맛이에요.